자, 시장이 지수가 어찌됐건 18포인트 들어 올려지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15포인트 정도 들고 올리고 있어요. 삼성전자의 지수 계산 방식, 뭐 간단한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 시장의 시가총액이 1750조 정도 하나요? 어제 이제 1720조 정도 했는데, 오늘 좀더 올라와 있으니까, 얼마나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가서 강해져서 시장이 움직여야, 그래 다 같이 움직이는 거죠. 1780조까지 올랐네. 일단은 412조 5천억 나누기 1787조 해주면 23%입니다. 그죠? 23%의 비중을 갖고 있는 삼성전자의 흐름이 2.37 곱하기 전일 종가가 얼마였죠? 21포인트니까 2602 해주면 삼성전자가 오늘 들어올리는 게 14포인트. 그러니까 100원당 1포인트 정도다라고 해석을 하면 돼요. 100원당. 그렇게 해서 일단은 14포인트를 삼성전자가,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의 전일 종가의 시가총액 비중이 어느 정도까지 올려졌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34.20포인트 얼마죠? 얼마까지 올라왔을까요? 한번 볼게요. 34. 어제가 이제 20이었고 79까지. 그러니까 전 거래일 금요일 날 종가 기준이고 이건 어제 종가 기준입니다. 34.79 곱하기 오늘 현재 등락률이 1.73. 삼성전자의 등락률이죠, 대부분 다. 곱하기 2602포인트 15.66. 그러니까 삼성전자 혼자 강한 거고 하이닉스도 이제 보합 강보합 왔다 갔다 하다 보니 결론적으로 이제 하이닉스가 강보합일 때 기준 1.92 전기전자 업종 곱하기 34.79% 곱하기 2602 해주면 17포인트. 시장 지수가 19포인트 올라와 있는데 그 19포인트 중에서 17포인트가 누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 그러니까 전기전자 업종이 다 들어올렸다. 나머지 부분의 흐름은 체감 온도가 이제 조금씩 차이가 나겠죠. 업종군들별로 차트를 놓고 보실 때 이렇게 전기가스 업무 뭐 시가총액 영향력이 없고요. 결론은 이제 지금 시장 대비해서 강세를 띠는 쪽은 전기전자 업종의 기준이고, 화학 쪽에 이제 LG화학, 2차 전지가 됐든 LG화학 자체 화학 업종의 기준이 됐든. 그리고 이제 오늘 기준에 하나솔루션의 흐름도 이제 좀 나와 있는데, 하나솔루션은 오늘 이제 그 추가 매수가 나왔어요. LG화학하고 두 개를 묶어서 발송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와닿지 않으셨을 수 있는데, 오히려 이제 공개적으로 발송을 합니다. 전체 시장도 좋고, 우리가 이제 지금 영상을 전체적으로 좀 오픈을 할 텐데, 그렇다 치더라도 뭐 아나솔루션 노출됐다고 해서 VIP 회원님들 어렵지는 않으시니까. 그리고 삼성전자 쪽에 사상 최대치 신고가 뭐 7만 원 넘기게 생겼죠. 7만 원 얘기하니까 이번 달에 7만 원 넘길 거다 했더니 다들 코웃음 치셨는데 넘기고 있죠. 삼성전자 팝업창 하나 해주세요. 삼성전자 사상 최대치 신고가 행진. 그렇게 해서 7만 원 돌파 임박. 이게 화학 주력의 하나솔루션이 20% 비중이죠. 20% 유지. 원체 저점에서 다산 건데 마지막에 이제 우리 문자반 같은 경우가 하나솔루션 평균 단가가 이제 오늘 기준까지 감안하면은 대략 5만 원대 초반 될 거예요. 5만 천원 미만으로 떨어져 있을 겁니다. 그죠? 20% 유지. 그리고 4만 9천 뭐 지금 800원, 850원 공방인데 800원, 4만 9천 800원, 5% 추가 편입. 그렇게 해서 15%를 확보하는 거예요. 기존 그 편입자는 유지하고, 그리고 11월 이후 편입자 49,500원, 5% 추가 편입, 그리고 15% 확보, 신규 편입자 10%. 그죠? 신규 편입자 10%.
10%.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하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래가 일정 범위 이제 수반되고의 흐름이고 5만 원 밑으로 눌려 있을 때의 기준은 글쎄 이제 얼마 안 남았을 것 같아요. 5만 원 밑에서 이렇게 편입할 수 있는 기준점이 사상 최대치 고점이 5만 7천 원이고요. 5만 3천 원에 대한 52주 고가를 얼마 전에 11월 10일이죠. 정확히 11월 10일 날 5만 3,000원 넘겨서 54,000원을 52주 고가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54,000원 대비 지금 뭐 5만원 바로 밑에서의 공방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솔루션은 어찌 보면 이제 이 동영상을 오픈을 할 동영상이니까 완전한 그 서비스 종목이 되는 거죠. 누구나가 다 아는 종목이지만 막상 이러한 그 서비스 종목의 기준에서 결론적으로 실질 매매가 가능하겠느냐라고 했을 때그 부분들이 이제 신뢰도 차이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거죠. LG화학 오늘 기준에 76만 원 시초가 75만 8천 원 76만 원에 매수합니다. 매수 이랬을 때 믿고 따라서 매수를 할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실까라는 거예요. 아무리 방송에서 어제도 LG화학 오늘도 LG화학 다 올려놔도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인식을 안 하시잖아요. 같이 가져간다라는 생각을 안 하시잖아요. 그죠?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업종 대표주군들의 흐름을 보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삼성전자 이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기준이에요. 삼성전자의 그 문자 사인 보시면은 이렇단 말이죠. 11월 23일까지 해서 삼성전자 비중을 66,400원에도 편입의 기준을 잡아드렸어요. 11월 10일 6만 700원, 뭐 11월 4일 뭐 삼성전자 58,600원, 11월 3일 삼성전자 58,600원이면 6만 원 이하의 기준인 거죠. 57,800원, 30일 57,600원, 12월 20, 10월 29일 마찬가지로 58,300원, 그때 전기가 136,500원. 지금 LG전자만 거의 뭐, LG전자만 거의 못 움직인 거고, 나머지는 다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기준점의 흐름이 다 올라온 거다라고 생각하면 못 들어요. 이 당시 가격 기준 6만원 공방, 6만원 살짝 이탈돼서 거기서의 공방, 이런 기준이 다 올라온 걸왜 주냐라고 생각해버리면, 따라 붙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삼성전자의 기준에서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삼성전자 부분의 흐름은 오늘 기준에서도 또 질문이 나왔는데 어디서 차익 실현해요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어디서 차익 실현할까요? 저도 물어볼게요. 어디서 차익 실현할까요? 그러니까 차익 실현의 목적이 뭐예요? 삼성전자의 차익 실현의 목적이 현금화를 하기 위해서, 내 포트 자산에 현금화를 하기 위해서, 삼성전자의 차익 실현 욕구라는 거는, 저는 두번 해봤어요. 전체 매도 사인을 낸 게. 2017년도, 그리고 2017년도 9월 말 10월, 그때 오버슈팅. 그리고, 지금 현재 기준에서 이제, 가장 최근으로 따진다면은, 올해 1월 달. 올해 1월 달에 사상 최대치 고점 찍어줄 때. 2017년 9월, 10월이면 9월이 여기였고요. 그다음 9월 말, 그다음에 9월 말에 월봉의 크기가 저 바닥에서부터 들어올린 걸 감안했을 때 상당히 컸다라는 거죠. 요 바닥에서부터 그렇게 해서 이제 15%대 상승. 지금은 더 높아요. 20% 수준의 상승, 22%. 근데 이제 요때는 그 전달 저점까지 해서 다 기준을 잡은 거고. 그래서 이제 윗꼬리가 달려 있으니까 지금 꼬리가 안 달려 있잖아요. 꼬리가 달려 있으니까 만족할 수준의 수익이다라고 해서 차익 실현인 거지. 이제는 지금은 이제 스타트 범위라는 거죠. 그 이제 뭐 계속까지는 않겠다마는 저는 여기에서 다음 달에 캔들도 지금 크기만큼 나와줄 수 있다. 왜? 디커플링 상태를 해소하는 과정이니까. 어떤 디커플링?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의 디커플링 상태, 글로벌 시장과의 디커플링 상태. 이유는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삼성그룹주, 그룹 오너에 대한 리스크. 그게 이제 정치적 해석이 좀 컸죠. 어차피 이제 나쁜 짓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찌됐건, 세금 들려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안 좋은,
아유, 뭐 하여간 그런 걸다 떠나서 결론적으로 이러한 필라델피아 반도체에서 여기까지의 동반적으로 흘러왔던 이 흐름, 2016년, 2017년까지. 그게 이제 18년 이후에 삼성그룹 주만의 문제가 돼버린 거죠. 근데 그것을 이제 소진시키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올 초에 윗골이 달릴 때 6만 원 넘기고 한달 만에 12월에 들어가서 11월 달에 이렇게 해서 뭐 5만 원 수준에 들어가서 6만 원, 그럼 얼마야? 20%죠. 삼성전자로. 그래서 요때 이제 차익실현 전략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의 기준은 차익 실현하기 위해서는 꼬리가 좀 달려주고, 전량 차익 실현을 할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왜 하냐는 거지, 왜? 과연 지금 이제 막 움직여 놓은 요 패턴의 흐름을 다시금 기술적으로 메꾸고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 다시금 메꾸러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 과연 조정이 어디까지겠느냐, 조정이. 그리고 얼마까지 가고 난 다음 조정을 받을 거냐. 명목 가격 7만 원을 넘기고 조정을 줄 거냐? 지금의 글로벌 시장의 추이라면 7만 원을 넘기고 조정을 주겠죠. 그렇다면 어디에서 조정이 나올 거냐? 얼마큼에?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100원당 1포인트라고 그랬어요. 거의. 그러면 100원 빠지면 1포인트인데 여기서 한 최소 5% 조정이 나오려면 7, 5, 35, 3,500원, 4,000원 조정 나와야죠. 그럼 대략적으로 6만 5천원까지 조정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65,000원. 뭐 나올 수 있죠. 단기간에 쭉 올라왔으니까. 65,000원까지 나와야 그나마 5%고 지금 팔아서 69,000원 지금 팔아서 65,000원에 대사야만 수수료 빼고 그래 좀 차익 실현하고 다시 살수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여기서 정리를 했는데 65,000원까지 빠지는 것도 한 방에 빠질까요? 아니겠죠. 질질질질 빠지겠죠. 몇날 며칠. 그러다가 그냥 빠지기만 할까요? 장중에 변동이 나오겠죠. 못 견딘다는 얘기예요. 못 견딘다는 얘기. 얘가 나만 두고 갈까 봐. 그래서 결국은 69,000원에 팔고 67,000원만 돼도 거기 눌렸다가 가격 반발력 살짝 뭐 500원 나왔다, 1,000원 나왔다. 못 견디고 따라 붙게 돼요. 그렇게 해서 움직임, 수수료 빼고 움직임 나올 바에는 진득하게 가져가자. 어차피 다시 살 거라는 거잖아. 그 결론은 진짜 삼성전자를 갖고 계신 분들의 질문은요, 이렇게 질문 안 해요. 진짜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시는데 비중도 많이 갖고 있고 진짜 이걸로 뭐 차분하게 안정적인 수익을 제대로 내겠다. 아무 때가 아니라 지금처럼 좋을 때. 그 기준이 적용이 될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단기 고점 같으니 굳이 뭐 7만 원안 넘겨도 되니까 그 앞에서 조정받고 뭐한뭐 예를 들어서 6만 5천 원까지 조정받는다. 그러니까 잘라냈다 6만 5천 원에 다시 사죠. 그러면 실제 갖고 계셨던 분들은 주력으로 갖고 계셨던 분들은, 에이, 그냥 뭐 갖고 가죠. 뭐, 얼마 전에 6만 원 이탈될 때도 두고 갔는데, 뭐, 6만 원 뭐또 내려오겠어요? 6만 원까지 또 내려와서 깨진단 모를까? 6만 5천 원 뭐, 막 갖고 가죠. 요렇게 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사실. 안 그렇겠어요? 그안 갖고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 말고, 여러분들은 이제 뭐, 비중도 10% 있을 수 있고, 그 이상 있을 수도 있는데, 전혀 안 갖고 계신 분들, 또, 이번에 뭐, 10%, 20%, 30% 갖고 왔어도 원체 매매가 좋으셔서, 이거 단기 공략해야지. 이 정도 수익이면 어디야? 하신 분들이 매매가 원활하신 경우, 그걸 제외하고 나면은, 일반적인 분들의 경우는, 어때요? 내가 없기 때문에 자꾸 고점 매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고점이냐는 거지. 하이닉스가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치 고점 400조를 넘겼네 이러고 나오고 있는데 시장 지수가 사상 최대치를 넘기고 있는데 여기에서 하이닉스가 10만 6천 원 사상 최대치를 못 넘길까 봐 올해 고점을 하이닉스가 못 넘길까 봐 근데 하이닉스를 여기서 팔으라고 10만 6천 원도 아니고 아니 사상 최대치 고점을 이제 얼마요? 11,000원 남기고 있는 LG화학을 여기서 팔라고? 에이 그건 아니지.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이 꼭 그래요. 샀더라도 LG화학의 54조 6천억의 이그 시가총액 이제 3위까지 올라왔잖아. 박수 쳐야지. LG화학 시가총액 3위. 그걸 알고 있어야죠. LG화학 한 주라도 갖고 있는 사람이 LG화학 시가총액이 오늘 3위까지 올라왔다라는 거 그거를 모르면 되겠냐고.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 밀리고 LG화학은 올라서 시가총액 3위 올라왔다는 거 그걸 박수치고 좋아해야죠. 얘가요 2차 전지고요. 얘가 뭔 2차 전지요?
화학에서 실적 다 냈는데. 그래서 그러한 그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좀더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 여기서 진짜 차익 실현을 해야 되냐. LG화학을 60만 원 이탈될 때도 갖고 있었는데 무조건 안 파는 것도 무리수가 있겠지만은 얘 팔아서 뭘살 거냐. 그리고 얘 팔아서 어디서 살 거냐. 얘 팔아서 뭐. 그거를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극대형주의 기준의 시세 분출, 현대차는 7년 만에 고점 19만 1500원 안 넘길까요? 넘기겠죠. 지금에 와서 좌절할까요? 하나솔루션이 지금 뭐 5만 원 밑에서 다시 눌려있지만은 사상 최대치 고점 5만 7천 원 냅두고 5만 4천 원에 눌려있는 지금 시점에 이대로 끝날까요? 그런 흐름을 우려하시기보다는 객관적인 흐름을 가져가죠. 결론적으로, 우리 그, 아이고, 새벽에 질림 하트 뿅뿅뿅 감사합니다. 우리 그 리차드 선생님께서 포트폴리오를 주셨는데, 코덱스 인버스, 그 다음에 코덱스 200 인버스, 그 다음에 코스닥 150 인버스, 다 매도. 어쩔 수 없잖아요. 다 매도하셔야 됩니다. 뭐, 고점에서, 아, 매도 사인 드려야죠. 당연히, 액티브님. 당연히 매도 사인 드리죠.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팔아서, 그러니까 어디서 되살 거냐를 고민하자니까요. 파는 건 좋은데, 어디서 되살 수 있느냐를 고민하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정리를 하더라도, 예를 들면, 너무 버겁지만, 정리를 하더라도 넷마블, 정리를 하더라도 서울바이오시스, 정리를 하더라도, HFR, 거래량 없이 눌려있고 반등을 줘도 거래가 안 실리고 이런 경우도 어쩔 수 없이 거래가 터지고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를 그 추세를 막연하게 양봉 나오고 있는데 우리 교육은 제대로 배웠잖아요. 양봉 나오고 있는데 거기다 왜 팔아? 양봉에서 이제 꼬리 달릴 때 파는 거야. 꼬리 달릴 때아 낙폭 과대야 해서 사는 게 아니고 꼬리 달릴 때 낙폭 과대다 거기서 사는 게 아니라 거기서 파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인버스는 상황이 지금 좋지 않죠. 근데 시장은 이제 서막을 알리는 겁니다. 대세 상승에 글로벌 시장 자체의 흐름도 그렇고 조정이 깊게 나올 가능성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파생 쪽에 이렇게 해치용으로 30%씩 인버스를 사시는 것도 무리 수가 있어요. 정리입니다. 안타깝지만 정리. 그리고 우리 리차드님 가지고 계신 CI 테크 같은 경우에도 시가총액, 제가 알기로는 시가총액이 적을 것 같은데요. 제가 모르는 종목이고, 이렇게 해서 241, 이 무조건 정리. 무조건 정리. 이건 뒤도 안 돌아보고 정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전력인데, 뭐, 가져가시면은 충분한 수익이 날수 있어요. 근데 한국전력의 주가가 형성이 되는 거는 어디서 형성이 되냐면 지금 이제 인버스부터 정리하시고 이거는 가져가시다 정리하셔도 되는데 다만 본격적인 시세는요 정부 정권이 좀 바뀌죠. 무슨 얘기냐면은 정권이 바뀌고 수급이 개선돼야 돼. 아니 용가리 통폐합하고 이걸 동학개미가 들어올릴까 봐요. 응? 아시잖아요. 정책에 의해서 움직인다. 왜 실적이 그렇게 되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 때 대기업을 위해서 전기요금을 못 올리게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 때 공공요금부터 해서 전기요금 올릴 수 있게 해주니까 이렇게 올라왔고. 그리고 지금 다시 이번 정부 들어서면서 원자력, 예? 쓰지 못하게 하니까. 원재료 비용이 높아지고 마진이 안 나오다 보니까 뭐 PBR이 뭐 0.19면 어때요? 예? 뭐이 0.20이어서 뭐 저평가다? 저평가는 안다라는 거지. 1 미만인 게 얼마나 많아요. 한국전력 0.41 때 들어가면 저평가라고 들어갈 수 있겠죠. 0.4에 들어가면 반토막 나 있는 거지. 그래서 수급 개선되고 그럴 때 본격적으로 움직일 때 그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뭐 낙폭가 되긴 하지만 예. 그래서 한국전력도 정리인데 일단은 뭐 오늘은 그대로 아 윗꼬리가 있네요. 일부 정리를 하시고 그다음 범위에 미끄러지면 정리 전체적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기준을 잡습니다. 자, 라이브 방송 6 플러스 6 이벤트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 기준 잡으시고 차익 실현은 별도로 문자 내드릴 겁니다. LG화학, 삼성전자,
하이닉스 업종 대표주기 중.